초보지만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비기너이지만 필드에 나가서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만 하시면 공을 맞춰서 그린에 올릴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비기너 골퍼의 경우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의 컨택으로 인해서 넘어갔다가 혹은 짧았다가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프로치에서 멘붕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그린 주변에서 이렇게만 하면 그린에 올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작은 스윙이지만 이 작은 클럽 헤드로 공을 정확히 컨택을 해야 해요. 그래서 오히려 스윙을 크게 해서 나의 몸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컨택이 더 중요한 것인데요. 일단 미스의 유형을 보면 많이 이렇게 어프로치를 배우신 분들은 스탠스도 좁게 서고 오픈 스탠스도 서서 공을 이렇게 컨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프로치의 경우는 오히려 클럽 헤드가 지면으로 지나가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공을 컨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여기 떨어지고 어느 날은 뒤에 떨어지고 작은 스윙이어서 그런지 클럽 헤드가 떨어지는 구간을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다 보면 일정한 어프로치를 하기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을 찍어치는 것이 아닌 지나가주기만 한다면 어프로치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제가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손목과 팔을 고정하라. 팔은 펴서 고정하고 손목은 단단히 쥐어서 고정을 할 거예요. 그럼 오히려 공을 컨택하기가 몸이 뻣뻣해서 치기 힘들지 않을까? 아니에요. 어드레스 때 팔과 클럽 헤드의 모양을 스윙을 하면서 일정하게 유지하시면요. 어드레스 때 상체도 숙여주고 무릎도 굽혀져 있기 때문에 클럽 헤드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팔과 손목이 굽혀지면 이렇게 구부러지면 공을 컨택할 수 없는 클럽 헤드가 땅에 닿지 않기 때문에 컨택을 정확하게 하기 힘든 거죠. 팔을 펴서 제가 한번 어프로치를 해볼게요. 저도 팔을 쭉 펴고 그립을 조금 강하게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고 강목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해 보이는지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느끼기에도 뻣뻣한 느낌이 들지만 오히려 컨택은 더 잘 되고 미스가 나는 확률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팔을 편 상태로 어드레스 자세 그대로 백스윙 때도 펴주시고요. 임팩트 때도 팔로우 때도 그저 팔을 편다고 생각하시면 클럽 헤드가 땅에 더 잘 떨어지니까요. 팔을 펴서 어프로치를 한번 해보시면 쉽게 어프로치 컨택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에는 짧은 어프로치를 팔을 편 상태로 그린에 떨어진 다음에도 런이 많이 생기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스윙을 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양팔을 어드레스 때 편 상태로 백스윙 때도 임팩트 때도 팔로우 때도 내가 정말 뻣뻣하다고 느낄 정도로 팔을 편 상태로 어프로치를 해주는 것이 클럽 헤드가 땅에 더 잘 떨어진다. 이게 팁이었잖아요. 제가 이번에는 그린에 올라갔을 때 런이 많이 생기지 않는 어프로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했던 어드레스, 방금 전 했던 어드레스에서 조금 가까이 선 다음 클럽을 세워주면 되는데요. 방금의 어드레스가 이 정도였다면요. 한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앞으로 가까이 가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엄지손가락 하나 앞으로 감과 동시에 손도 살짝 위로 들어주세요.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양발을 앞으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 손을 위로 살짝 들어서 살짝 서 있는 어드레스를 조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을 클럽 페이스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닌 토우 쪽, 앞쪽으로 둬서 셋업을 해주세요. 그 다음 양팔을 편 상태로 어깨를 움직여 주시는 건데요. 이때도 아까와 같이 포인트는 팔을 편 상태로 스윙을 한다. 하지만 다른 것은
어드레스를 조금 가까이 서서 손을 세워주고 공을 토우 쪽. 이 클럽의 앞부분, 이 부분이 토우예요. 이 부분에 놓은 상태에서 셋업을 해주시고 팔을 편 상태로 어깨로 퍼터를 하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이 연습은 코스에 나가서도 한번 해보시고요. 내 공이 많이 굴러갈 때와 적게 굴러갈 때그 느낌을 아시면 코스에서도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